K리그는 A매치 데이를 맞아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쉬기는커녕 모두 지옥 훈련에 떠났는데요. 그중에서도 강등 1순위로 꼽히는 대전의 전지 훈련지에 이정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프로축구 사령탑에 오른 지 1년. 유상철 감독은 그 사이 확 늙었습니다. 올해 처음 도입한 스플릿 시스템 탓에 한 경기 한 경기 살얼음판 승부를 벌였기 때문입니다. 아, 왜 내가 들어왔을 때 이 스플릿 제도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, 그러니까 그리고. 지금 보면은 흰수염이 많이 났어요. 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. 또 머리도 또 좀 막 빠지고. 상반기 대전을 수식하는 단어는 강등 1순위였습니다. 176일 가운데 무려 110일간 꼴찌에 머물렀습니다. 막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13위까지 올라왔지만 꼴찌와 승점 차는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제일 떨어질 팀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안 떨어진다, 우리는.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. 유상철 감독이 믿는 것은 분위기입니다. 영거프 질 때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수원과 전북 등 강팀을 누르면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. 강한 훈련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 감독님이 편하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감독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고. 대전은 다음 주 돌풍의 팀 인천과 경기를 시작으로 생존 경쟁에 들어갑니다. 현역 시절 유상철 감독의 별명은 유비였습니다. 강등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대전 팬들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겁니다. 목포에서 TV조선 이정찬입니다.